뉴스타트 힙합은 2위. 미스터리 참 많고 공교로운 것도 참 많습니다. 면접 자료 실종 미스터리. 딸을 넘어서 이제는 아들 얘기입니다. 어제 검찰이 조국 장관의 아들을 비공개로 불렀습니다. 하종대 국장. 예. 죄송합니다. 검찰이 아들을 부른 건 지금까지 했던 자료들을 다 취합하고 증언만 사실관계만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소환할 때는 그 전에 다 이제 검찰이 나름대로 증거 수집을 마치고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이제 아들은 처음으로 이제 그 소환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아들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딸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아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냐? 아들은 사실은 이제 한용유고를 나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 미국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여기 와서 이제 대학원을 왔는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을 이제 온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017년에 하반기에는 한번 석박사 통합 과정에 응시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 거기에 이제 다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냈느냐? 상반기에 서울대에서 공익법인권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턴을 했던 것을 2013년에 한 건데 뒤늦게 5년이 지난 다음에 2018년에 그걸 발급을 받아서 거기에 입시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과연 그 제출한 것이 얼마나 거기에 합격에 영향을 미친 거냐. 그렇죠. 과거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붙었으니까 그걸 확인하러 갔는데 연세대에 가보니까 그 관련 자료가 없어진 겁니다. 그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현재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 잠시만 다시 짚으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인턴 증명서를 확보했는데 다른 면접 자료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걸 주목해봐야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참 공교로운 일들이 많아서 그렇죠. 조국 장관 아들 전후 3년치 면접 자료가 없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의무 보관,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이제 큰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좀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의무 보관 기간을 두는 거거든요. 왜냐면 4년 넘어가면 일종의 공소시효처럼 4년이나 5년 넘어가면 4년이라는 건 딱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하는 그거잖아요. 뭐 대학원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의무 보관 기간을 준 거죠. 그러니까 졸업 전에 문제가 생겼으면 당시에 자료를 다시 봐서 시정할 수 있을 걸 시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무 보관 기간을 둔 건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의 아들의 입학 전후에 3년치만 없어졌다는 게 예. 이게 사실 딱히 납득은 되진 않아요. 그럼 뭐 누가 실수로 분실한 거 아니면 누가 고의로 지금 없앴다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지금 당시에 서류를 복원하고 있는 곳에 CCTV 자료 같은 것들도 뭐 없고 영상 자료도 한 달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거기 들어가서 고의적으로 없앴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밝히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박진 변호사님 네. 2017년에 조국 장관 아들이 연세대학교 정외과 대학원에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되는 지금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내서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합격했는지 아닌지 여부가 면접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 없다. 일단 중요한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일 수가 있는데 일단 연세대학교에서는 이게 분실했는 것 자체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또 한편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뭐 분실을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가 있어요. 누가 만약 고의적으로 이거를 뭐 숨겼거나 훼손했거나 뭐 감추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사실 이 인턴 증명서라든지 이 자료가 뭐 정말 중요한 자료가 아닐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사건이에요. 원래 딸까지만 조사하다가 요번 압수수색하면서 충북대면 연세대 하면서 뭐 가지고 온 자료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수사 단계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 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는 게 과연 조국 장관 측에서 과연 연세대 측에 혹시 얘기해 가지고 이것이 없어지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증거 일종의 증거 인멸 의혹. 예.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교육부에서 올해 7월에 종합 감사를 나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그것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에 분실됐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검찰이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증거인멸 의혁 면접 자료가 싹 사라졌으니까 허만섭 부장 근데 네.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네. 저희가 조국 장관의 이제 자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쨌든 조국 장관 부부가 이 아들 딸의 스펙 관리를 했던 이력 자체는 거의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국 딸 그
내 어떤 그 스펙이 어느 정도 이제 진하게 잘 먹혀든다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단계를 그대로 이제 모방해서 또 밟아가면 또 잘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그 조국 그 장관 부부의 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자녀의 어떤 진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이 스펙대로 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에 굉장한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그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우리가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 조작 아니냐. 더구나 그 이제 직인이 찍히지 않은 그 파일이 그죠? 그 확인서 파일이 조국 장관 명의의 뭐 PC에서 나왔다. 지금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그리고 조국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양대 그 표창장인지 아니면 최우상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것들도 역시 동양대 쪽에서 지금 하는 얘기로는 이거 만들어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문서 위조라든지 행사라든지 뭐 업무 방해라든지 뭐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얽혀 있고 이거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지금 좀 사회적인 좀 비난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거인멸 의혹이 나오는 면접자로 실종된 거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 주제에 주목하는 이유가 하정대 국장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연세대 정액과 라인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알려진 사실인데 예. 근데 조국 장관이 민정서로 있을 때 혹시 이 연대 정액과 라인과 친분이 있어서 뭐 증거인멸 의혹이 나오든지 아니면 입시와 관련된 거 아니냐 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이 밝혀진 겁니까? 지금 현재는 저건 완전히 이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측의 단계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예. 예. 그, 지금 현재 이제 그 문재영인 이제 특보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교 안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참모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인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거는 바로 조국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에 조국 장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뭐 인사검증 과정 뭐 미국 대사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검토가 됐었으니까 인사검증 과정에서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연세대 안에 자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라인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 교수님들의. 그리고 또 뭐 저기 우리 외교통합 라인이라기보다 뭐 친분과 인연 예, 혹은 뭐 같이 이제 사제지간에 연을 나눴던 걸로 좀 그렇죠. 예, 좀 인연이 좀 깊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이 우리 외교부에도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국 장관하고 그다음에 문정인 특보 사이에는 나름대로 어떤 적어도 끈끈한 인맥이 형성돼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의 아들이 합격하는데 뭔가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증거도 확인된 게 있지 않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건 추측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모두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의혹 제기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문정인 특파고 그 있었다고 그게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 뭐라고 이 대학이 뭐라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야 이거를 제기한다는 건 사실은 또 그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좀. 알겠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오랜만에 일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영인 특보도 말도 안 되는 소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그럼에도 이 조국 장관 아들의 서울대 인턴십 논란 증거인멸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서울대 법대의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네. 이게 인턴 활동 증명서입니다.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인턴 증명서 얘기는 지금 정황들은 일단 차고 넘치는데 네. 조국 장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검찰이 밝혀내겠죠. 네. 그런데 미완성 인턴 증명서가 조국 장관 자택에서 PC에서 네. 발견됐다는 얘기 있는데 그런데 인턴 가운데 한 명이 자기는 인턴을 한 적도 없고 세미나에 한 번만 참석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상황은 예. 조국 장관의 말이
거짓말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죠.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사 결과 나온 건 아니니까. 자, 보시면 저기 가운데 있는 장모 씨, 장영표 교수 아들입니다. 본인 뭐라고 증언했죠, 장모 씨? 나는 하루 갔다. 그것도 스승의 날에 내 기억하는데 조국 교수가 나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하루, 지금 저 얘기입니다. 장영표 교수 아들이요. 아들이 조국 장관에 전화해서 스승의 날에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했다. 한 번 갔다. 근데 증명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법대 8.2학번 동기 아들, 조국 장관하고 미국 연수에 있을 때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미나 한 번 참석했다. 2주간 인턴 간 적 없다. 그런데 증명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증명서도 지금 보시면, 저 빨간 저 화면을 보시면, 미완성 인턴, 저 뭐냐면요. 인턴집에 내용만 있고 공익인권법센터장 직인이 안 찍혔다는 겁니다. 그건 뭐죠? 직인이 찍혀있는 인턴 증명서라고 하면 차후에 뭐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인이 찍혀있지 않고 직인 미완성 파일이 있다는 얘기는 마치 동양대 표창장을 영화 기생충처럼 저 위조한 것이다라는 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과 비슷한 형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저 얘기가 거짓말일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하나, 뭐 일부에서 한인섭 저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어떤 언론 인터뷰 이런 걸 해가지고 한인섭 원장이 조국 장관이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그런 취지를 말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인섭 원장의 검찰 정확한 진술이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예, 한인섭 원장의 말은 나는 몰랍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 알겠습니다. 나는 안 찍었어. 실무자가 찍어줬을지 조국 장관의 위조였을지 나는 그건 모르고 하여간 나는 안 찍었어. 라는 얘기지 절대로 조국 장관한테 면죄부를 주는 진술은 아니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새롭게 드러난 조국 장관 아들의 의혹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조국 장관인데 정치권 이슈인데요. 이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거 보존을 위해서 PC 반출, 이 정도면 초특급 궤변이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반박한 댓글. 그럼에도 문제투성이 정치검찰이다. 개혁 대상이 돼야 된다. 라는 댓글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얘기를 하는 풍자한 댓글도 있고요. 예. 등에 칼 꽂는 게 정치검찰이 아니고 뭐냐. 본인도 윤석열 지지자였다는 댓글도 있고요. 마지막입니까? 유시민 이사장 착가 맞네. 소설 써드린 걸 보니. 요즘은 댓글들이 질문보다 이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황을 팩트체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뉴스톱10 실시간 댓글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